네. 자,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디소프트웨어 온김내 스타리그. 이곳은 아센 메가 웹스테이션입니다. 아, 그야말로 이 8강에 들어서서 그런지 16강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이곳 경기장을 찾아주고 계세요. 점점 불어나는 듯 하고요. 뭐 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 뭐, 을막 후면 그야말로 이곳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경쟁이 아주 치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바깥에서 이 선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또 함성을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돼서 선수들과 관객들이 모두 다 그 반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 금방 카메라로 잡힌 그 관중 여러분들의 이제 모습은 몇 명 안 돼 보이는 이런 모습이지만 그 카메라 뒤에 빼곡하게 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네. 예, 와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저 서 계신 분들 뒤에도 그야말로 이 까치발을 하고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와 계시는데 정말 이런 분들의 성원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빛소프트의 온게임 내 스타리그가 이렇게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시 A조로 넘어가서 8강 A조의 경기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8강 A조 일단 A조에 어떤 선수들이 속해 있고 지금까지 성적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진남 선수와 임요환 선수, 국기봉 선수, 임성춘 선수가 A조에 속해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그 경기 결과, 장진남 선수가 국기봉 선수를 꺾고 먼저 1승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기대되는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요환 선수와 임성춘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임씨의 대결입니다. 예, 임씨가 요즘 뜨고 있는 세상입니다. 임씨와 함께 그 엄씨. 농담이었습니다. 네, 엄씨는 예전부터 떴었죠. 네, 자, 임씨 두 명의 선수가 경기를 나서겠습니다. 임성춘, 임요환 두 선수 살펴주시죠. 예, 임요환 선수 슬레이어스 박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테란 유저고요. 이 선수 뭐 항상 그 뭔가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잘 쓰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쇼맨십이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네요. 임성춘 선수의 모습입니다. 예, 임성춘 선수 프로토스 유저 인투더레인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데 김동수 선수가 어떤 시골적인 그 인상을 준다면 이 선수는 약간은 도시적인 인상을 주네요. 예, 그렇죠. 예. 도시지만 이 화려한 도시의 앞골목이 아니고 어쩐지 그 약간 그 음습한 그 뒷골목 쪽에 네. 반항아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이제 이 최근 들어가지고 기욘 패트리 선수가 자신의 이미지를 리버에서 다크 템플러 쪽으로 좀 바꿨는데 김동수 선수 하면 질럿. 그런데 임성춘 선수 하면 하이 템플러예요. 예, 아주 좀 인상으로부터 아주 이 어떤 세련된 맛 같은 게 풍겨져 나오지 않습니까? 임성춘 네, 선수. 예. 그렇습니다. 이 임성춘 선수가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그 뭐랄까 이 노숙한 그런 모습인데 여성 프로 게이머 이 이은경 선수에게 누나 하는 모습을 보는데 네. 이상하더군요. 임요환 선수, 임성춘 선수 이 두 선수 뭐 실력도 실력입니다만은 그야말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임요환 선수 뭐 팬클럽의 회원수가 굉장하죠. 강도경 예. 선수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제 네, 이게 아마도 그 강도경 선수가 이번에 본선에 오르지 못한 것 이것이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프로게이머로서 가장 많은 팬클럽 회원을 확보하고 있던 선수가 강도경 선수였는데 그렇죠. 강도경 선수를 앞지르고 그 숫자도 참 어마어마합니다. 자, 임요환 선수의 테란과 임성춘 선수의 프로토스의 경기 그야말로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두 선수가 경기를 치는 맵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맵은 네오 블레이즈입니다. 네, 네오 블레이즈. 예, 네오 블레이즈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이번 대회에서는 종족별 승률이 테란이 67%, 저그 50%, 프로토스 33%로 테란이 상당히 이제 이 선전을 펼쳐주고 있는 예, 그러한 맵이잖아요. 뭐 언덕 지역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이제 사용되어 쭉 줄곧 이 맵이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테란이 그 상당히 높은 승률을 보여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 드디어 이 언덕 지형을 테란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은, 예. 네. 프로토스의 전적이 지금까지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누구나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임요환 선수 쪽의 우세가 조금 점쳐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일단 뭐 팬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고 임요환 선수 같은 경우 프로토 상대로 뭐 박용우 선수의 홀 오브 바랄라라는 선맵에서 네. 했던 경험이 있고 임성춘 선수가 이 맵에서 테란인 이훈재 선수에게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경기가 임요원 선수에게는 어떤 본보기가 되고 또 그 연습이 되고 상대 임성추 선수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겠죠. 네. 그런 면에서 그 임요원 선수에게 다소 그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나 한빛소프트의 온게임 내 스타리그이기 때문에 임성춘 선수가 또 뭐랄까요? 아주 구사일생으로 이 8강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 이 선수가 참 그 생명력이 아주 이 탄탄한 끈질긴 네. 예, 질긴 선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강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 왔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항상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임요환 선수와 임성춘 선수 두 미남 선수의 대결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빛소프트의 온게임 네스타리그 8강전 자 A조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임요환 선수와 임성춘 선수의 대결 그야말로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예요. 정말 한 번쯤 보고 싶었던 경기. 자, 임요환 선수입니다. 테란의 황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많은 분들 혹시 왕자병에 걸려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만나보면 왕자병 아닙니다. 황제병에 걸려있는 선수 임요환 선수입니다. 자, 또 한 명의 아주 잘생긴 선수입니다. 임성춘 선수 강인한 모습. 이 선수는 하이템플러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죠. 예. 김동수 선수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황 같네요. 자, 임성춘 선수냐 임요환 선수냐 8강에서 중요한 1승을 먼저 챙길 선수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두 선수의 경기 네오플레이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임요환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임요환 선수의 진영은 1시 7시인가요? 예, 예, 7시죠. 예, 7시에 임요환 선수. 예, 임성춘 선수가 예, 1시죠. 그렇습니다. 임성춘 선수가 1시. 임성춘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임성춘 선수의 프로토스. 자, 예. 네오 블레이즈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일반적으로 펼쳐지는 건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언덕 위에서의 공방전이 상당히 그 치열하게 펼쳐지는 경기 맵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대각선인데 대각선이 아니다. 예, 라는 가정에서 생각을 하면은 저 언덕 지역으로 이 가장자리가 맵의 가장자리가 쫙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란이 마음 먹고 첫 번째 팩토리를 언덕에 날리면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그 벌처들이 가서 이 언덕에서 이제 일꾼들을 쏩니다. 네. 그래서 임성춘 선수가 그 누구죠? 이윤재 선수와 경기를 할 때 언덕 쪽에 어떤 수비 이런 쪽에 이제 집착을 했었는데 마침 그 이윤재 선수가 대각선이었어 갖고 약간은 이 낭비를 한 경향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도 공교롭게도 두 선수의 위치가 대각선을 걸렸네요. 네. 자, 양 선수 역시 경기 시작 전에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네. 임요환 선수의 전략부터 한번 볼까요? 언덕 팩토리 벌처로 상대 교란한 후에 두 개의 스타포트를 올려서 레이스로 전세를 장악하고 팩토리를 늘려 탱크로 모든 언덕을 장악하겠다. 역시 언덕 위쪽의 전략을 많이 생각하는군요. 예, 임요환 선수 예, 입구를 막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죠. 네. 자, 임성춘 선수의 전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임성춘 선수는 맵 특성상 테란에게 언덕을 이용한 본진 자원 채취 지역을 공략당하기 쉽기 때문에 멀티 지역 방어에 충실하면서 많은 자원 채취로 승부하겠다. 글쎄요. 임성춘 선수의 전략을 보건데 자원만 많이 채취해가지고는 승리를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 많은 자원 채취를 통해서 어떤 캐리어로서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고 이 임요환 선수의 생각은 그러니까 지상으로의 러시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점 때문에 지상으로의 메카닉 전진보다는 오히려 언덕 지역만을 생각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약간 이 라이벌적인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두 선수가 임요환, 임성춘, 슬레이어즈 복서 그리고 인투 더 레인 이 아이디를 가지고 팍 뜨기 시작할 때 거의 두 선수가 동시에 떴거든요. 네. 예, 한 대회에서 우승, 준우승을 하면서 두 선수가 떴는데 그때 결승전에서 임성춘 선수가 임요환 선수를 꺾고 예,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 이후 이제 임요환 선수는 저그 킬러인데 예, 프로토스에게는 좀 약한 테란이다. 예, 이런 평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이후 뼈를 깎는 예, 대프로토스전 이 수련을 통해서 임요환 선수가 그 이후로 임성춘 선수에게 몇 번 복수전을 또 성공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선수 글쎄요. 그
임요환 선수가 말이죠. 최근에 그야말로 물이 오를 대로 오는 선수 아닙니까? 뭐 어떤 경기를 치러도 가장 그 두려운 선수가 임요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근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임요환 선수인데, 혹시나 걱정이 되는 점도 바로 그 점이거든요. 너무 알려져 있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연습하는 데에서는 좀 그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많은 관객이 지금 이 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여러분께서는 이제 듣기가 좀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임요환 선수, 임성 선수가 이 경기석에 올라설 때 같은 박수가 터졌거든요. 여자 팬들의 목소리가 더 많았죠. 예, 저희 두 선수 또 이 어떤 이 그 둘 다 미남인데, 예, 둘 다 미남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임요환 선수는 살결도 굉장히 하얗고 뽀얗고 좀 예쁘장하게 귀공자 스타일로 이렇게 생겼는데, 임성춘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가무잡잡해요. 네, 예, 그러면서 아주 강인한 남성적이고. 그렇죠. 예. 네. 그렇고 이 여성 팬도 딱 두 갈래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인기 있는 선수, 특히 그 여성 팬들에게 인기 있는 선수다라고 하면은 기현 패트리 선수를 꼽을 수가 있겠고, 강도경 선수도 꼽을 수 있을 테고, 김동준 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동준 선수도 잘생겼죠. 네. 김성철 선수도. 아, 예. 그렇죠. 이제는 뭐 선수들의 성적이라든지 또는 경기에 나섰을 때 그런 모습도 중요합니다만, 더불어서 이 팬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팬들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재미있는 경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그 임성춘 선수 전갈하고 싸우고 있네요. 그 언덕 위쪽에다가 임성춘 선수가 이 파일런을 짓는, 예, 이런 행위는 이제 굳이 하지 않고 있는데, 임요환 선수도 예, 벌처 보내죠. 예, 벌처 사정거리가 닿습니다. 임성춘 선수는 그 예전에 테란을 잘 잡는 유저로 알려져 있긴 했지만 요즘에 또 적을 더 잘 잡아요, 테란보다는. 그렇죠. 예. 자, 언덕 위에서 드라군과 벌처 그렇게 그래, 큰 피해 없이 일단 옵저버를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가지고. 그래도 임요환 선수가 최근에 이런 경기까지 한번 보여줬거든요. 봉준구 선수의 프로토스 상대를 해가지고 봉준구 선수가 그 캐리어를 띄워서 어떤 필승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캐리어들에 이 옵저버를 다섯 개나 붙여놨어요. 어허. 그러면은 그 아무리 클로킹 레이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뚫습니까? 근데 임요환 선수가 매딕으로 네 개의 옵저버에게 옵티컬을 걸고요. 네. 옵티컬 플레이어를 걸고 나머지 한 개의 옵저버를 그 스캔 쓰고 잡아가지고 예, 그 캐리어를 모두 사냥하는 이런 신기에 가까운 플레이도 한번 보여줬거든요. 네. 아, 지금 임요환 선수는요, 그 지난번 이훈재 선수와 임성춘 선수와의 경기에서 물론 이훈재 선수가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그 언덕 지형으로 일일이 탱크를 올렸었거든요. 그러한 단점을 더 보완해서 그냥 언덕 위에서 팩토리에서 자체적으로 탱크를 생산하려고 하네요. 예, 에드온을 언덕 위 팩토리에다가 짓고 있죠. 아, 언덕 위쪽에 게이트웨이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언덕 쪽에서 안 밀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스타게이트를 짓고 있는 임성춘 선수, 역시 김동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수술은 발방하네요. 그러면서 경기 초반 일단 멀티를 생각하고 있죠, 임성춘 선수. 예, 상대가 비록 임요환 선수가 투스타 포트 레이스 중심으로 가더라도 그 자원만 확보된다면 캐리어로만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커세어 캐리어면 괜찮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임요환 선수와 임성춘 선수는 서로 간에 좀 이기고 지고 하는 예 그러한 편이고요. 임성춘 선수의 천적인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선수가 누구냐면은 바로 김대건 선수라는 테란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글이라는 아이디 사용하고 있죠. ST 이글. 예, 김대건 선수의 테란에게 임성춘 선수가 연전 연패를 기록했었거든요. 예, 그 김대건 선수가 메카니 테란 워낙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 김대건 선수의 테란을 임성춘 선수가 최근 들어서 잘 꺾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꺾냐면은 테란 대 프로토스전이 평소에 펼쳐지면 프로토스가 초반에 각종 게릴라전 등등에서 공세를 펼치고 테란이 예, 꾹 참고 수비하다가 한 방에 몰고 나오는 이런 식이 보통 일반적인 테란 대 프로토스 전인데, 김대건 선수는 워낙에 그 대 프로토스 전이 센 테란 유저다 보니까 공격을 펼치고 그걸 임성춘 선수가 못 막아서 지구를 했었거든요. 요즘은 임성춘 선수가 애초에 수비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서 확장 중심, 그 다음에 나중에 물량으로 몰아치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임성춘 선수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임성춘 선수가 임성춘 선수 곳곳에 지금 드라군과 커세요 상당합니다. 자, 많은 수의 레이스가 지금 정찰 겸 일단 공격을 왔다가
3개를. 레이스가 6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셔틀 하나를 잡고서 2기만이 남았는데 좀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 뭐 지금 프로게이머들이 쭉 모여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정원 해설위원까지 보이네요. 자, 이 임요환 선수의 자세 본진 위쪽에 있는 언덕 멀티죠. 지금은 분명히 김성춘 선수가 좀 좋습니다. 네. 예, 그 레이스 테란으로 가가지고 어떤 투스타를 갔는데 지금 저 정도로 이 커세어가 이제 모인 상태가 되면요 레이스의 위력이 점차 반강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임요환 선수가 계속해서 레이스를 모으는 거는 썩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스타포트를 그냥 놀리자니 스타포트 둘 짓고 예 에드온까지 붙이고 이런 자원이 너무 또 아깝고 그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원의 효용과 전반적인 운영 이런 쪽이 임성춘 선수 쪽이 지금 좀 낫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저 임성춘 선수는 옵점으로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서 임요환 선수의 진영 주변에 배치를 시키고 패트롤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임요환 선수의 움직임을 사전에 알아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네. 그리고 그 임요환 선수도 지금 팩트리를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 커세어라면 분명히 그 캐리어점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임요환 선수 분명히 프로토 상대로 많은 경기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죠.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언덕 위 팩토리에서 골리앗을 생산해낸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공중에 떠있는 엔지니어링 베일을 커세어가 공격을 합니다. 커세어 넷. 예, 내려놓겠죠. 야, 지금 임성춘 선수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임요환 선수가 언덕 위쪽으로 공격을 해볼라치면 그 중간에 어김없이 임성춘 선수가 수비 라인을 갖춰놓고 있어요. 그렇죠. 자, 플립비컨을 짓고 있는 임성춘 선수 역시 캐리어로 가는데요. 아, 그리고 임성춘 선수 지금 확장을 마구마구 늘리는데요. 네. 아, 저렇게 되면은 이 프로토스 대 테란전에서 아무래도 어떤 기동성과 확장 뭐 이런 측면에서는 프로토스가 분명히 테란을 좀 앞서는 경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테란이 프로토스의 멀티를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예, 파괴하고 있는 동안 그런 동안 테란은 단 한 번 공격을 받았을 뿐인데 지는 예, 이런 경기도 사실 많아요. 네. 순식간에 지금 넥서스를 몇 개째 늘리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 멀티네요. 자, 지금 12시 쪽 그리고 언덕 위. 그러나 임성춘 선수 캐리어가 지금 너무 늦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예, 다른 쪽 멀티는 몰라도 임성춘 선수 메인 베이스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저 멀티는 지금 임요환 선수의 테란이 이 탱크들이 진격해 간다라고 해도 예, 수비가 좀 곤란한 이런 정도죠, 지금. 자, 임요환 선수와 임성춘 선수의 빅게임. 임성춘 선수의 생각은 그 임요환 선수의 언덕이 멀티까지는 허용을 하고 더 이상의 멀티는 안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임성춘 선수 그 언덕 쪽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많은 수의 옵저버에다가 예 그러면은 많은 수의 옵저버를 갖다는 거는 그 로보텍스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커세어를 이제 저 정도로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건 스타게이트 쪽으로 간 거고 그렇다면은 템플러 쪽 테크트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업질럽들이 어느 정도 수가 좀 있나요? 그 언덕 쪽에서 지금 탱크들이 진격을 하게 되면은 그 임요환 선수가 이 탱크러쉬에 대해서 방비책이 지금 있나요? 아, 탱크 좀 보십시오. 임요환 선수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지금 아직까지는 아래쪽 6시 쪽을 지나고 있는 탱크의 대부담입니다. 마치 그 2차 대전 때 패튼의 대전차 부대 같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임성춘 선수가 또 옵저버를 여러 기를 활용을 하면서 예. 맵 여기저기를 보고 있다는 걸 임요환 선수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맨 아래쪽으로 바짝 붙어갖고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성춘 선수의 어떤 이 맵팩에 가까운 그 옵저버 배치로부터 탱크의 전진을 좀 숨기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여요. 네. 아직 임성춘 선수 템플러 계열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발업질럿이 없고서는 어렵거든요, 분명히. 아, 지금 탱크가 공격을 하지요? 예, 예측 못하고 있다가 저 많은 수의 탱크 공격 한꺼번에 받으면. 아, 이거 보십시오. 본진 그냥 날아가거든요. 자, 12시 쪽 임성춘 선수의 진영. 아직까지 한 개 탱크입니다. 자, 임요환 선수의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탱크가 공격을 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저 탱크의 공격들 같은 경우는 예, 본진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저 많은 수의 탱크를
예, 또 감추기 위한 페이크성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동격서인데요. 임성춘 선수의 최고 위기인데 지금 스타게이트에 불도 안 돌아가요. 아~ 자, 언덕 위 아주 중요한 이저 전략적인 요 중진 언덕 위 멀티가 공격을 당합니다. 자, 거기서 날아와 봅니다만 그런 방법 없죠. 그리고 이곳에 임요환 선수, 아! 예불 개발을 했네요. 아, 그런데 지금 뭐, 랩이 뭐, 얼마나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자, 드라군이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언덕 위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탱크 숫자가 워낙 많죠? 예. 아, 이거 너무 힘든데요. 캐리어가 정말로 한두 개만 있었어도. 임성춘 선수 왜 이렇게 캐리어가 늦는 걸까요? 플리피콘 진작에 지어놨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그 플리피콘은 예, 일단 그 웹을 생각하면서 예, 지은 거고요. 예, 커세어를 많이 보유했으니까 그 커세어들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 그 임요환 선수가 더 이상 레이스를 안 뽑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커세어 활용을 위해서 오히려 플리피콘을 지은 거고, 임성춘 선수는 캐리어를 좀 빨리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애초에 좀 없었는 모양이에요. 하하. 자, 위기입니다. 임성춘 선수의 위기. 자, 본진 바로 턱 밑에까지 임요환 선수의 탱크 부대가 다가와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라군을 계속해서 셔틀을 이용해서 내려놓으면 수비라고 하는 임성춘 선수입니다. 언덕 위에 지금 좋은 위치를 찾아오고 있단 말이야, 탱크가. 지금 뭐 멀티 지역이 다 지금 게릴라전에 의해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네,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해도 이게 저 임요환 선수의 원래 의도였어요. 예. 동시에 임성춘 선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해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자, 언덕 위에 게이트웨이 깨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 임요환 선수의 어떤 탄력 있는 운영 같은 거를 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임요환 선수가 애초에 생각한 건 투스타 레이스로 게릴라전 잘 펼치면서 승기를 잡겠다는 거였잖아요. 자, 스타게이트 바짝바짝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캐리어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템플러 계열도 너무 늦고요. 아, 템플러 계열이 지금 그 아, 질럿바럽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야, 그 아, 힘든데요, 막기가. 아, 분명히 임성춘 선수가 승기를 잡나 싶었는데 임요환 선수가 그러면서 멀티를 늘립니다. 임성춘 선수가 그건 괜찮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언덕 쪽에 팩토리 늘리고 탱크 늘리고 이런 거를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멀티에만 좀 집착을 했는지 그 점은 약간 아쉽네요. 자, 탱크로 자 본진 아래쪽에 이어서 위쪽으로도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아래쪽은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캐리어가 나오면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탱크들은 언덕 위에 임성춘 선수의 멀티 쪽 공격합니다. 넥서스 깨집니다. 야, 조금씩 그 뭐랄까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예. 인상인데요. 임성춘 선수 그러면서 5시 쪽에 멀티를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드라군으로서 뚫긴 뚫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멀티 기지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어머, 임요환 선수 그 예, 코멘센터 약간 예, 이상한 위치에 있네요 지금. 자, 임성춘 선수의 이제 남은 희망은 캐리어가 빨리 나와서 이 언덕 위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임요환 선수의 탱크 부대를 좀 물리쳐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야, 뭐 옆에서 프로브가 뻔히 보고 있는데도 예, 넥서스 짓고요. 프로브는 일단 파일런을 먼저 소환하는 거죠? 네. 자, 드라군이 일단 임요환 선수의 수비 라인을 뚫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러나 언덕길이 많기 때문에 캐리어가 뜨게 되면 분명히 캐리어들이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캐리어가 나오더라도 그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예, 좀 골리앗으로 그러나 캐리어 상대하기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의 맵은 사실 또 아니기도 하잖아요. 네. 언덕 지역에 있으면 자, 좀 낫긴 합니다만. 임성춘 선수의 판단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캐리어를 일정 숫자가 될 때까지 모아야죠. 그렇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좀 그 임요환 선수 또 미사일 터렛에서 또 많이 짓고 있거든요. 다수 모일 때까지는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은재 선수와의 경기 때도 이제 봤듯이 캐리어가 좀 모이고 그 인터셉터 커패서티 예, 그 인터셉터 수를 4에서 8로 늘리는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미사일 터렛이 밭, 예, 터렛 밭이라는 그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이 있으면은 캐리어로 뚫기도 힘들어요. 네. 자, 지금 플리피콘 이어집니다. 플리피콘이 불을 플리피콘 깨졌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은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캐리어가 거의 마지막인데요. 근데 임요환 선수는 그럼 이제 분진에서 뭘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그래도 예, 레이스를 일단 모으고 있고요. 레이스만으로 상대를 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임성춘 선수가 애초에 모아뒀던 커세어들이 수가 제법 되거든요.
김용환 선수 멀티를 차근차근 늘렸습니다. 이제 뭐 승점 추가가 되어 있는 임성춘 선수 캐리어로 일단 임성춘 선수의 판단이 좋아하는 보입니다. 12시 초에 임용환 선수의 공세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네, 일단은 자원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임용환 선수의 본지 멀티 기지를 공격을 해보는데요. 미사일 턴의 숫자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지금 또 플립비콘이 한번 파괴가 됐기 때문에 캐리어를 다시 이제 모으는데 또 시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네. 아, 이제 두 개째네요. 자, 캐리어 두 개. 자, 본진에 좀 넥서스가 공격을 당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임성준 선수. 아, 드라군이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미사일 터렛을 해치우고 그 후에 캐리어를 공격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참, 두 선수 지금 맵을 다 쓰네요. 예, 맵을 정말 넓게 쓰고 있습니다, 두 선수. 네, 캐리어와 커세어의 조합, 임성춘 선수. 아, 마지막 희망인데요. 임성춘 일단 선수 캐리어 이름은 게임 끝나거든요. 네. 어, 지금 왜 골리앗들이, 예, 그 골리앗들을 좀 움직여줘야죠. 자, 레이스가, 예, 옵저버는 셋이나 붙어 있습니다. 지금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커세어에게 당하더라도 그 캐리어를 1.4 해줘야죠. 어, 그러나 커세어가 수가 제법 되기 때문에 거의 진짜 커세어가 8기 이쯤 되면은 레이스가 한 부대, 막 두 부대 이렇게 있더라도 한 1, 2초면은 레이스 다 터지거든요. 네. 아니, 뭐 지금 뭐 발키리를 서커셔도 되고. 그렇죠, 예. 자, 양 선수 치열한 공중전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양상은 양 선수의 공중전, 형태로 새로운 공격을 접어들었습니다. 자, 캐리어 공격, 언덕 B. 약 12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임요한 선수의 멀티기저 공격합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지 임성춘 선수는 지금 이 캐리어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공세를 취하면서 시간을 벌고, 예, 태크트리 많이 파괴되고 이랬던 거 다시 올리고, 예, 이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지금. 네. 지금 물론 뭐 그럴 정신은 없겠지만은 지금 소수 두 비의 캐리어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하고 있고 지금 캐리어가 좀 다쳤기 때문에 뭐 실드 배터리를 하나 정도 건설해서 회복시켜주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 지금 저 임성추 선수는 자원을 캘 수 있는 곳이 12시 지역 외에는 없죠. 아, 어쨌든 뭐 임성추 선수 잘해주고 진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임성추 선수 두 개의 캐리어와 대여섯 기의 커세어로 임요환 선수의 공세를 일단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임성춘 선수의 12시 쪽 멀티기지가 중요한데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미네랄이 너무 부족할 것 같네요. 예, 미네랄이 지금 부족한지, 예, 프로브들이 게스를 안 캐고 있죠. 자, 눈물겨운 교전을 펼치고 있는 임성춘 선수. 임성춘 선수의 지금 캐리와 커세어가 이동을 하죠. 예, 이쯤 됐으면은 그렇죠. 예, 임요환 선수 언덕 위쪽에만 골리앗이 있거나 언덕 아래쪽에만 골리앗이 있으면 예, 아무래도 이제 컨트롤 해주는 캐리어를 잡기는 힘든데 언덕 위 아래쪽에 골리앗이 모두 있게 되면 캐리어가 오갈 데가 없어갖고 예, 당할 수가 있죠. 네. 자, 본진 위쪽에 있는 멀티기지를 노립니다. 임성춘 선수 좋은 판단인데요. 자, 이곳이 지금 임요환 선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자, 골리앗 수비라고 하는 임요환 선수. 그러나 골리앗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임성춘 선수. 아,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무수히 많은 수의 임요환 선수의 골리앗스. 네, 지지. 임성춘 선수 버티지 못하고 지지를 선언합니다. 자, 치열한 교전 끝에 지지. 임성춘 선수 패배를 인정합니다. 자, 임요환 선수 연승 행진인데요. 네, 8강에서도 첫 승을 먼저 따립니다. 임요환 선수. 아, 오늘 경기는 말이죠. 장진남 선수 대 국기봉 선수, 홍진원 선수 대 기온 패트리 선수, 임요환 선수 대 임성춘 선수 모두 경기가 거의 역전승을 하다시피 한 그런 양상으로 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경기 초반에 임성춘 선수 참 좋았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전세가 이렇게 삐끗 어긋난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 임성춘 선수가 그 임요환 선수는 일단 스타포트 체제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레이스를 어느 정도 모았고 그 레이스를 임성춘 선수는 거의 피해 없이 다 잡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아, 승기가 일단 내 쪽으로 좀 왔다라고 약간은 임성춘 선수가 낙관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임요환 선수가 언덕 쪽에다가 팩토리를 막 늘리면서 탱크를 많이 모으고 있는 이 사실을 임성춘 선수가 글쎄요, 옵저버가 그렇게 많았는데 파악을 어느 정도 했을 텐데 조금만 시간을 더 벌면 내가 이겨. 조금만 더 시간을 벌면 이겨. 이러면서 그 바로 이
어떤 시즈탱크의 천적이라고 했을 때는 발업질럿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걸 알면서도 캐리어만 뜨면 돼 캐리어만 뜨면 돼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 다른 쪽 그 어 이 스타게이트 쪽 테크 그리고 로보틱스 쪽 테크 쪽을 양쪽을 임성 선수가 굉장히 많이 탔기 때문에 예, 좀 그 발업질러 쪽이 너무 늦었고 그리고 캐리어가 임성춘 선수의 생각보다 너무 늦은 거예요. 네. 예. 일단 뭐 임요한 선수의 그 공격 타이밍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네. 네. 자, 임요한 선수 참 대단합니다. 이 그 16강에서부터 3경기 모두 잡고 또 8강에 올라와서도 승리를 따내서 4연승이죠. 네. 네, 연승 행진을 벌이고 있는 임요한 선수. 자, 이렇게 해서 A조의 첫날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A조의 전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 장진남 선수와 임요환 선수가 1승씩을 거두고 있고요. 국기봉 선수와 임성춘 선수가 1패씩을 안게 됐습니다. 자, A조 과연 어떻게 될까요? 16강과는 좀 달리 한 선수가 독주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기 어려운 것이 8강의 그런 모습인데요. 아, 다음 주 경기를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듯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될 듯한데요. 이훈재 선수와 박용우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